지금 2022년 9월 5일 오후 2시쯤입니다. 11호 태풍 힌남노가 서귀포 먼바다 턱밑까지 내려와서 슬슬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월요일에 정기휴무로 쉬는 날인데 오늘같이 이런 비상시국에는 저도 나와서 태풍 대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사육장 시설물들이 날아가지 않게 밧줄로 전부 고정했고요. 지금은 비상대기하면서 동물들과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있어요. 아이고야, 밥 아니야, 오지마. 야외노루 관찰장에 비가림막이랑 시설물이 있어서 이곳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데요. 이 시기에 올해 비에 노출된 새끼노루들이 저체온증으로 폐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행히 여긴 숨을 곳이 많아서 이 친구들은 견뎌낼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퇴근 전에 먹이는 넉넉하게 넣어주려고 합니다. 전기 시설물들을 점검하고 나왔는데요. 이곳이 폭우나 태풍이 불면 전기가 자주 차단이 되는 터라 안전사고를 막으려고 우선적으로 메인 셔터를 내렸습니다. 냉동 표본들이 있는데 하루만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전망대에서 보는 저희 공원의 모습인데 원래는 해안부터 성산의 주변까지 보여야 하는데 지금은 전부 구름에 가려졌고 몇몇 저기 풍력발전기는 정말 무섭게 돌아가고 있어요. 실내사육장의 큰보리 까마귀입니다. 기존 친구를 방생하기 전에 잠깐 합사시켰는데요. 둘이서 잘 어울리는지 이제 사람을 잘 따르지는 않아요. 이 친구는 비가 와도 제가 오면 다가오는 편입니다.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굳이 비를 막고 있어요. 이 친구가 계속 제 옆에 붙어 있는데요. 괜히 계속 비를 맞을까봐 옆으로 피해드려야 될 듯 합니다. 예, 오지마, 오지마. 그만 와. 본격적으로 태풍 영향권인지 바람이 엄청 심해지고 있어요. 더 이상은 모든 작업이 안 돼서 일단 퇴출해야 할 듯 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동물들도 안전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광장에 노루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굳이 밖에 있는 노루들을 위해서 먹이까지는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아마 태풍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광장으로 나올 거예요. 사진이랑 찍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전부 조치했고요. 이제 남은 건 하늘에 맡겨야 할 듯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4시인데 태풍이 아직 서귀포 밑에서 올라오는 중이에요. 다행히 태풍이 우측으로 비껴나갈 예정이라 걱정하는 만큼의 피해는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곳의 동물들이 일단 전부 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지금 시설물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다행히 공원에 그닥 큰 피해는 없습니다. 언제 태풍이 왔냐는 듯이 고요하네요. 임시로 지어놨던 목재 세장인데 뒤로 좀 휘었나 했더니 하부 지지대가 들려버렸어요. 이건 보수해야 될 듯합니다. 그보다도 이곳의 새들이 제일 걱정인데요. 4개 부상으로 연구개로 된 새울리기와 비둘기조롱이가 여기서 지냅니다. 비둘기조롱이는 무사하고요. 새울리기도 다행히 무탈합니다. 사육장 밑에 균열이 생겨서 족제비가 들어오지 않게 일단 막아놓으려 합니다. 광장에서 지내는 노루들도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이번 태풍은 큰 피해 없이 넘어간 듯합니다.